안녕하세요. 신한류 뉴스의 정지현입니다. 세계 속에 불고 있는 두 번째 대한민국 열풍. 오늘은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한류 뉴스는 중국인이 뽑은 올해 한류 스타 10인입니다. 한국 소비자 포럼과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이 중국 소비자가 뽑은 2016 대한민국 올해 브랜드 대상 인물 부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의 온라인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현지 소비자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이 투표에는 중국인 18만 9천여 명이 참여했고 누적 건수는 80만 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드라마 태양의 후예 열풍이 불면서 주인공으로 열연한 송중기, 송혜교와 가요 프로그램 드라마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황치열, 박혜진, 박보검이 올해 처음 한류스타 10인의 이름을 올렸고요. K-POP을 주도하고 있는 엑소와 빅뱅, 지난해에 이어 한류스타 10인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김수현, 이민호, 전지현 씨도 선정됐네요. 한편 같은 기간 중국인이 뽑은 한류스타 10인에 이어 중국인이 뽑은 2016 대한민국 올해 브랜드 대상 브랜드 부문 소비자 투표도 진행됐는데요. 중국 현지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브랜드와 국내를 방문한 유커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가 대거 후보에 올랐습니다. 브랜드 부문은 오는 7월 19일 발표할 예정이라네요.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로 세계 구석구석으로의 확산을 꿈꾸는 신한류. 신한류 뉴스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할게요.